승천을 하지 않는다. 네. 그럼 뱀이나 이무기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500만 원 중반 정도 불러요. 예전 같았으면 몇천만 원씩했죠. 오션프리. 옛날에는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약 중에 하나였어요. 애니멀로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멀의 DK입니다. 뭘 찍으러 온 것 같으세요? 오늘 주인공은 이 용이에요. 용. 용 사육의 은둔고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용 키운 지는 한 20년 좀 안 됐고, 용만서라는 카페 뭐 구운영자 정도까지는 했었고. 열심히 하셨네요. 그냥 네. 조용히 했어요. 자, 이 친구 지금 딱 보이는데 용이잖아요. 네. 왜 용이에요? 나 뭐 잘 키우면 뭐 승천해요? 다니는 이 유형이 이제 용처럼 이제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이 느낌이다. 나서 승천을 하지 않는다. 네. 그럼 뱀이나 이무기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얘는 홍룡인데 상급 홍룡이에요. 뭘 보면 상인 걸로 알 수 있죠? 새 기본 형질도 좋고 비늘 각도 좋고. 그 용은 나이가 들면 발색이 차요? 그럼 요즘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은 발색이 차는데 태닝이라는 거를 시켜서 태닝? 그냥 이건 이제 소프트 태닝이라고 네. 이제 빛을 받으면은 얘네가 가발색이나 아니면은 보호색 때문에 자기 몸에 있는 색깔을 발현을 하는 원리인데 빛을 엄청나게 세게 때려주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진해지는데 홍룡은 이 아가미 뒤쪽부터 꼬리 쪽으로 발색 이렇게 먹어가는 순서가 있거든요. 이런 앞날개 앞지느러미라고 그래요. 날개 핀이 엄청 길고 꼬리가 이제 뭐 파이어테일이나 불꽃테일이라고 하죠. 네. 꼬리 모양이 빛의 꼬리 아니라 약간 이런데요. 네, 불꽃 모양처럼 뾰족하게. 그게 상위 그레이드다. 네, 보시는 거고. 나중에 요 바디가 다 차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가 더 빨갛잖아요. 오, 빨갛다, 빨갛다. 네, 이렇게 먹어가요. 예쁘다. 네. 이런 건 얼마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중반 정도 구요. 이야, 용값이 많이 떨어져도 되게 비싼 애다. 진짜 좋은 애다. 예전 같았으면 몇천만원씩. 그쵸. 그러면 저 옆에도 홍룡들이 되게 많은데, 네. 얘네도 그레이드가 얘보다 좀 떨어지겠네요. 그렇지는 않아. 얘네도 좋은 홍룡인데, 네. 쟤는 스페셜 개체라 그러면 얘네는 뭐 A등급 이상이면 되죠. 얘랑 쟤랑 아예 이제 스타일이 달라요. 형, 근데 몇 살? 아이는 한 3살 됐어요. 얘는요? 얘네는 이제 2살. 얘 두 살이 세 살이 된다고 이런 체형이 나오지 않죠? 절대 안 나오죠. 요거 정해져 있죠? 얘는 체형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체형이에요. 여기도 여섯 마리가 같은 배지만 체형이랑 핀이 다 달라요. 합사를 하면 단점은 엄청 싸워서 용이 이제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 근데 장점은 먹이는 무지하게 잘 먹죠. 경쟁 때문에 다른 용이 먹이를 안 먹으면 여기다 한 달 정도 넣어놓으면 먹이를 무지하게 잘 먹어요. 이런 애들은 얼마씩? 여기에 있는 애들은 제가 200에서 300씩 빼는 애들이에요. 퀄리티? 네. 저는 근데 저걸 먼저 봐서 그런지 조금 너무 예쁜데 조금 눈에 안 차는데 얘가 진짜 예쁜 애구나. 그죠? 얘는 스페셜급이에요. 아예 외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수입이 들어온 애예요. 와, 이런 타입이 있고. 저는 사실 이제 저 건너편에 있는 네. 저 쟤를 제일 유니크한 꼬리통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뒤뚱뒤뚱 귀여워서. 네. 굉장히 매력 있네요. 네, 체형이 빠진데도 잘 빠졌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먹이를 무지하게 잘 먹어요. 용도 제일 네. 우선시하게 보는 거는 먹이 반응. 그래야 키우는 재미도 있어요. 궁금한 게 용끼리는 합사 힘든데 이 용이랑 일반 아로하나 이 실버 같은데? 알비노인가? 네, 알비노, 알비노 실버, 일반 실버. 예, 네, 얘네들이랑은 합사가 원래 어렵지 않아요? 저 이제 용이라고 하는 아로하나들이 실버 아로하나를 이겨요. 사이즈가 좀 작아도 쟤네들이 더 성질이 더러워서 얘네를 이겨요. 간혹 가다 열 중에 한 두 마리 정도 좀 바보 같은 애들은 얘네한테 맞기도 하는데. 야, 알비노 실버 아로하나 진짜 예쁘네요. 얘네들도 다 요만한 거 실버. 네. 실버고 여러분. 예, 네, 일반 실버. 실버. 야, 알실버 기가 막히는구나. 용을 키우고 싶다. 근데 사람들이 막이는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디스커스 아이템 용 이렇게. 1200에 600, 600이면은 얘 충분히 키워요. 선생님, 그 아시죠? 네. 지금 워낙 큰 수저가 많아서 그렇지만 1300에 600, 600 개인 집에 들어가기 큰 사이즈예요. 1200, 600, 600. 1200, 600, 600.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유혹이 땐 괜찮은데 중복 투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용 수저는 처음부터 1200, 600, 600을 하면 중복 투자가 없을 거다. 근데 저도 사실 용을 그렇게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 만에 보는데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런지 뭔가 매력이 있네요. 도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작하세요. 여기 오시면 됩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얘 진짜 예쁘다.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예쁜데? 맞아요.
보통 용의 수명이 어떻게 돼요? 수명이요? 거기 있는 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9살, 20살 돼요. 에? 19살, 20살. 키레노카 같이 있네? 네. 금융. 거의 30, 지금 국내에 30년 정도 산 애도 있을 거예요. 운명. 보통 알려진 건 3, 40년 살아요? 네. 집에 하나 들여놓고 싶은데요. 뭔가 느낌이 좀 와요, 이제. 이거다. 자, 그러면 뭐 용 먹이 주면서 뭐 지금 첨가제나 케어제 있을 거잖아요. 예, 네, 있죠. 뭐 원래 드시는 게 있겠지만 선물도 가져왔거든요. 안에 가서 한번 볼까요? 예, 네. 좋습니다. 예, 네, 얘는 금용인데 용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제 용을 분양받으러 갔을 때 얘가 사료를 먹는지 안 먹는지 중요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료를 되게 잘 먹어요. 금용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제 요 크로스가 됐는지 요 이제 금의 농도, 금 색깔이 우리 진짜 순금 24K가 랑 비슷한 색깔이 나와야 돼요. 이제 요 반짝반짝이는 샤이닝, 요 등까지 금색이 다 먹었는지 보고.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오, 이거 이거는 네. 이게 근데 정식으로 지금 수입이 돼서 들어오는. 어, 정식 수입 제품이에요. 예전에 많이 쓰던 약품인데 구하기 힘든 약품이었어요. 첨가제, 물에 첨가하는 첨가제인데. 네. 그래도 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네. 엄청 약효가 좋은 약들이에요. 오션프리. 오. 옛날에는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약 중에 하나였어요. 아, 진짜요? 네. 용을 키우면서 네. 용을 전용적으로 쓸만한 약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아. 거의 이제 국내에서 외국 나와서 사오거나 그냥 직구하거나. 근데 직구하다가도 걸려서 막 못 들어오고 아, 그쵸, 걸리고 그쵸. 이런 게 많으니까. 6번은 마취제예요. 마취? 네. 마취를 왜 해요? 물고기가 이제 외상을 입거나 아니면 뭐 지느러미를 간단하게 시술할 때 물고기 잠깐 이렇게 기절시키는 약 들어오고. 그럼 다 드리고 갈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사료가 있어요. 뭐 그 사진을 보면 이제 홍용 있고 금용 있는데 저한테는 추억의 사료. 이거 아세요? 제가 매니아 진짜 한창 용 좋아할 때 그때 당시에 엄청 먹이 반응도 좋고. 줘볼게요. 예. 잘 먹네요. 바로 먹네요. 네, 사실 지금 이 사이즈는 조그만 유어들 먹는 사이즈. 이 정도 먹으면은 네. 잘 먹는 거예요. 이렇게 야금야금 이거 다 먹을 거예요 아마. 아, 네. 이거 드릴까요? 아, 이거 주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이거 드려. 저는 아까 약만 말했는데. 아, 이거 말했는데 드릴게요. 용 전문 약품이 이렇게 국내에 있는 게 되게 메리트가 있네요. 그럼 아까 마지막으로 네. 1등한 네. 왜 1등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예. 네. 가시죠. 진짜 발색 좋다. 사이즈 같은데. 그러니까 얘는 또 쟤랑 다르게 완전 얘는 풀로 다 먹고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4K 순금 색깔이랑 비슷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와, 비닐이 벗겨진 부분이 있는데 저거는 남에서 그대로 똑같이 자라요? 똑같이 자라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미꾸라지 줄 건데. 오. 우아하게 먹죠? 이런 네. 등급이면 얼마 정도예요? 300만 원 정도는 받을 것 같아요. 얘 진짜 예쁜데요? 네. 그리고 먹이를 무지하게 잘 먹어요. 야, 이 먹이 주는 맛이 있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용을 키우시고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거 있나요? 물고기를 키울 수 있는 구성품만 있으면 용이라는 물고기는 정말 키우기 쉬워요. 왜냐하면 아파도 아픈 게 보이고 아픈 거를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뭐 편하게 부담 갖지 말고 키우시고 싶으시면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혹시나 용 사육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여기서 알아도 댓글 달아주실 거예요. 저는 용을 모르니까요. 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의 DK였고요. 저는 은둔고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